오늘은 뮤직비디오 감독님과 첫 미팅이 있는 날이다. 저희는 뺑깡 이강빈이고요. 네네. 저는 진절미 이슬빈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 하이파이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어때? 한번 하이파이브 옆 사람이랑 해보자. 좀 세상을 즐기자. 네, 세상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뭔가 스토리 근데 전개가 있었으면 일단 좋겠고요. 너무 립싱크 위주가 아니라 네. 좀 연기도 들어간 약간 다 같이 하이파이브 진짜 하는 거. 어쨌든 좋은 에너지 전하고자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오빠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아이돌 분들이나 가수분들 초대해서 커튼콜, 커튼 혹시 아세요? 네. 뒤에. 근데 그 커튼이 이제 진짜 무대가 돼서 뒤에 CG 커튼으로 아까 되면서 사람들도 진짜 거기 앞에서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혹은 예를 들어서 커튼이 있었는데 약간 따라오라고 하고서 이제 커튼을 딱 열었는데 그 커튼 뒤에 다른 무대가 있었다. 오,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기대가 된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뮤비에 입을 의상을 피팅하러 온 두 남매. 근데 약간 엉덩이가 좀 커 보이나? 아니, 엉덩이가 정말 크게 키우던가. 아, 허리가 커? 응, 허리가 너무 커서. 어? 그 보이는 게 요즘 유행 아니야? 뭔가? 이게 Y2K인가? 어. 이건 재미가 남나? 왜 하나도 그래? 없지? 배꼽이 보여야 돼. 내리는 게 좋나 것 같아요. 네. 여러 벌의 착장을 두고 고민하는 중. 일단 두 개 마음에 둘 다 챙겨갈게요. 어차피. 가서 그날 둘 다 입어보고 그 백에서 이슬빈이 이거를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없을까? 근데 조끼로 자르지 말고 팔을 남겨둘까요? 남길까요? 뭐가... 근데 아까 뭔가 팔 보이는 게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 널널한 거 살려서 자르실 거예요? 아니면 타이트하게? 저는 살리는 게 이런 거 더 예쁘긴 하거든요. 네. 드디어 뮤직비디오 촬영 날이다. 네, 잘 잤습니다. 제가 못 잤어요. 아, 진짜요? 아, 어떡해. 진짜.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여기. 엄청 크네. 대박.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 보인다. 설레는 마음으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두 사람. 소름지가 가려지겠어? 이게 너무 신성방탈이야. 헤매를 받은 후 점심을 먹으러 밥차로 달려왔다. 오래 살 거. 오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버스? 밥을 먹고 첫 레드카펫 씬을 찍으려고 하는 거. 뭔가 밥차가 있으니까 진짜 촬영을 현장 같은 느낌. 다 달라져. 아까 엄마도 너네 너무 일이 커진 거 아니야? 그치? 말을 해줬는데 저희 진짜 소소하게 하고 싶은 느낌도 있었는데 너무 진심으로 잘해주셔가지고 오빠랑 저의 몫인 거 같아요. 오빠랑 저랑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죠. 의상까지 입고 촬영 준비를 마쳤다. 너무 예쁘지? 머리하고? 네, 오늘 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생각보다. 네. 원래 다른 거보다 좀 타이트하게 많이 잡았고요, 타이트를. 네. 오늘의 목표는 그냥 빠르게 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연예인과 대배우 같아. 왜 이러세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갑시다. 화이팅! 슈퍼스타가 된 기분이군요. 촬영 시작 전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땡절스. 안녕하세요, 땡절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씬은 땡절스의 시그니처인 커튼 앞에서 촬영됐다. 많은 테이크를 안 가져간 게 이미 좋은 것들이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진절미는 오늘을 위해 아껴둔 초콜릿을 한가득 가져왔다. 초콜릿 드실 분 이거 골라가세요.
좀 많아요. 저희가 찾다가 없어지면 다 난 줄 알아. 저희가 진짜 맛집들만 모아놨거든요. 첫 씬을 마치고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었다. 직접 색깔을 보이시고 싶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조화롭게. 너무 좋은데? 어때요? 여기 좋은데요? 헤어 실장님께서 또 노란색 피스를 붙여주셨는데 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재치 발랄한 그런 저도 느낌.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신발까지 지금. 메이크업 실장님이 숨도 안 쉬고 보셨어요. 노랑이나 보라 중에. 꽃가루 얼마 안 하는데 집에서도 한번 해보셔도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 울 뻔했어요. 뭔가 우동적이어서. 지금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저녁 아니에요? 아 모레 정신 나갔어. 저녁 시간. 저녁이네. 밥은 먹고 싶은데 배가 부르는 느낌 뭔지 알아? 그래도 먹어야 돼. 어떻게 배가 부를 수가 있어? 진짜 조금. 뭐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먹었나 봐요. 야, 너무 오랜만에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우리? 다? 어땠어 엄마? 너무 잘 나왔지? 두 번째 촬영 장소로 이동한 땡잘스. 아까 그 호리존에서 국무샷을 마치고 여기는 파주의 말똥도넛이라는 도넛 카페예요. 실제로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대관도 많이 하는 장소래요. 사장님께서 흔쾌히 저희 뮤비 촬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신기한 거 따라오세요. 빈 젤미. 제 본명이 슬빈이잖아요. 근데 슬빈의 진젤미. 이거 저를 위한 메뉴 아닙니까? 두고 봐 빈젤미. 그럼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 카메라가 진짜. 이슬 표정 좋았어. 이거 할 때. 좋아. 제대로 했어 이거. 이제 아까 레드카펫 착장에서 그렇게 커튼을 열면 저희가 이 착장을 입고 딱 나타날 건데 지금 아까 레드카펫에서 저희가 입었던 의상을 아이 땡깐 아이 젊이. 착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반지도 좀 껴보고 이렇게 꽃 포인트로 달아보고 약간 캐주얼 느낌 나게 어울리나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우유크림? 좀 아이스크림 같아 약간. 아이스크림 빈젤미? 빈젤미! 빈젤미 씨! 먹고 싶었어, 빈젤미. 빈젤미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때, 어때? 진짜야? 아, 코코마. 나 인젤미 진짜 좋아하잖아. 그런 할매 입맛 저격?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돌리는데 화면 나와도 돼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바로 할까요? 바로 던지게 할 것 같아. 오 좋은데? 오 좋아요. 네. 틈틈이 티저 사진도 촬영한다. 나이스. 고마워 고마워. 집에서 엄청 오래된 디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갬성 있게 나와가지고 이걸로 느낌 있게 찍어서 공식 티저로 한번 써보려고. 이거 고기잖아. 아까 제육. 나 만진 거 먹기. 만진 거. 나 안 만졌어 아직. 아 근데 고구마랑 감자 둘 다 탄수화물 오질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쉬지 않고 먹방하는 두 사람. 저희 먹방으로 입맛을 잠시만. 돋궈드릴게요. 내 혀가. 이 감자를? 교환에게? 한 입만 먹고. 어차피 댄스 브레이크 하면은
다 태워지니까. 근데 배불러서 못 줄까 봐. 포프로니 좋아해? 응. 그런 얘기? 응. 다 맛보자. 죽었어 니네.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거 먼저. 이거 먹고 이거. 새벽 4시 마지막 촬영을 위해 도착한 곳은 콰트로 박스. 이제 마지막 촬영을 준대요. 콰트로 박스라는 카페예요. 여기가 진짜 이국적이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바깥에도. 그러니까 되게... 다 뮤비 촬영지로 소문이 나가 봐. 진짜로. 그리고 여기 대관이 되게 잘 된대요. 맞아요. 마지막 헤어스타일 변경을 위해 떡진 머리를 감아야 하는 땡깡. 빨개 빨간 사람이.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아야 하는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좋아. 저 지금 눈앞이 하얘요. 지금 감고 있어요. 선생님. 네. 제가 처음은 아니죠, 화장실에서 머리 감는 거? 처음입니다. 진짜요? 네. 와, 레전드. 우리 엄마도 안 감겨주는 머리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 강미 씨. 원래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데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는 건 처음이에요. 와우. Happier, dumbier, their cycle film a rhythm 이런 파트가 있는데 레드벨벳 분들의 곡 제목을 샤라웃한 가사라서 좀 컨셉으로 패러디 느낌 하고 싶어서 유착장은 행복. 레드벨벳님들이 좀 카라티에다가 이런 맨투맨을 컨셉으로 했었거든요. 뭐 사이코. 사이코는 좀 뮤비가 고급진 느낌이더라고요. 덤덤의 그 빨간색 알. 그리고 이제 조이님. 조이님께서 꽃가루를 하실 때. 그래서 네 가지 착장을. 빨리빨리 할게요. 네? 빨리빨리 할게요. 야, 무서워. 아, 원래 무서운 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머리를 완전 고정시켰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릴 거기 때문에. 이제 전날까지 맹연습했던 댄스 브레이크 촬영이다. 저희 시작 조금 뒤에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 네. 모니터링하며 안무를 꼼꼼히 체크. 우와. 뭔가 더 우리가 로봇같이 추는 느낌은 뭐지? 기분 탓이야? 우리도 잘하는 것 같지 않니? 로봇같이 보여. 열심히 쳐서 춤은 다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감독님이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더 잘 쳐 보여. 어? 끝나고 이걸로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가자. 예.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사진 찍을 힘이 남아 있다. 뭔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네. 진짜 몸부터 이렇게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어, 좋아요. 이거는 정말 도입부만. 도입부 어디일까요? 딴. 바이바이. 두 손에 반짝들은 거기까지 맞다. 밀어. 네. 오케이. 네? 여기서? 3, 2, 1, go.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 나오시고 뒷백만 한번 10초 찍어주세요. 네, 진짜 마지막 씬 저희의 댄스 배틀을 하는 씬을 찍거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희의 최애 착장이에요, 이게. 네. 어? 난 다 좋았는데? 그래? 난 이게 최애. 그래서 이게 Y2K 최애. 착장으로 약간 스포티하게 이렇게 진짜 이 바지 마음에 들거든요. 좀 길긴 한데 저한테는 진짜 딱 댄스 착장에 어울리게 그 2000년대 뭔가 사이버틱한 그런 맞아. 느낌도 재현해가지고 이 보시면. 디테일 보이세요? 이거 디테일. 뭐야 이거? 피부 바람 묻는 거 아니야? 아니야 타이어인가? 이제 가볼게.
마지막 파이팅! 파이팅! 그냥 쿠키타임을 하다가 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가면 원래부터 너예지 아 너예 이상한 퍼포먼스 오케이입니다. 자, 저희 종료했습니다. 드디어 20시간에 걸친 첫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이 났다. 혹시 단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빨리. 어. 네, 하이파이브 할게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일단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고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네. 24시간에서 5시간 빼면 19시간, 20시간. 20시간 촬영했습니다. 거의. 한 컷 한 컷 진짜 신경 써 주셔서 네. 연출 뭐 감독님들, 헤메스 실장님들, 스태프들, 네. 뭐 조명, 카메라 감독님, 음향 감독님들 너무너무 여기,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죠. 진짜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곧 하이파이브가 나옵니다. 음방까지 한번 진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방을 네. 뚫는 그날까지. 땡스요. 아, 땡스. 땡절스니까 네. 저희 땡스 분들. 저를 빼서 땡스. 네. 땡카이 팬이에요. 아니에요. 땡스 여러분들 저희 가입해 주실 거죠? 땡스. 땡스. 진짜 멋지네요.